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군소 먹방에 입문합니다. 야! 맛있겠다! 내장 있을 건데? 그럼 죽어요? 네. 얘는 직접 잡은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삭삭삭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해산물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제 화이트 와인. 예, 비싼 건 아니고 초고추장이랑 뭐 간장이랑 고추냉이 뭐 기름장 이런 거 준비했고 레몬도 준비했습니다. 예예. 저는 군소 처음 먹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군소는 이제 잘 못 먹어봤는데 성공해가지고 드디어 군소를 먹게 되겠습니다. 이게 귀한 음식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예. 기름장 찍어서. 쫄깃쫄깃하고요. 쫄깃쫄깃하고. 일단 레몬 좀 먹겠습니다. 레몬을. 쫄깃쫄깃한 그냥 바닷물 약간 소라나 전복 같은 맛이고 약간 아주 미세하게 약간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비릿한 향이 올라오는데 그냥 이 정도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전복 먹은 것 같아요. 초고추장 찍으면 그 진짜 맛있다. 해 먹는 것 같다. 샤도네이입니다. 그냥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진짜 이 정도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먹었던 뭐 꼬맴이나 돈벌레나 곱둥이나 이런 거 보자면은 진짜 맛있어요. 전복이에요, 전복.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면상을 같이 보면서 먹으면은 야, 진짜 미안하다. 네 면상 보고 그런 건 아니야. 이 친구들이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주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향이 미역 향이 나요. 아까 이제 켈빈이 이거 삶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어이 뭐야 미역국 끓여? 이랬거든요. 진짜 미역 냄새 이런 게 조금 나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 군소도 영양가도 되게 높대요. 이게 당뇨랑 정력에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게 진짜 고급 고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음식이래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저 혼자 먹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이거든요. 5월 8일 부모님 모시고 효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군소 드셔보셨습니까? 먹어봤습니다. 이거 참 난. 아까 제이부터 옆에 생긴 건 진짜 좀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어버이날이라서 카네이션은 못 달라드렸는데 군소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셔보시죠. 네. 아빠 먼저 드세요. 레몬은 뿌렸습니까? 아니요. 어허씨. 아니 그럼 레몬 왜 갖다 놨습니까 여기다? 못 견딜 때 먹으려고요. 빨라고요. 못 견딘 게? 네, 맛이 못 견딜 때 없을 때. 우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왜요? 레몬을 뿌려 이거 자체는 무슨 맛인지 정확히 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먹어봐요. 그냥? 그냥 먹으라니까 왜 이거 그냥 먹으라니까 이걸 왜 어. 그러니까 그냥 먹을만해요. 특별한 맛은 없어. 그냥 바닷가 비린 맛 바다의 맛만 좀 있어. 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 그 뭐 맛있는데 왜 먹을만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이지도 않아. 이거 이게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해삼, 소라. 소라? 소라도 아니야. 전복. 미역 씹는 맛인데, 미역 씹는 맛. 생각보다는 먹을만해요. 손이 자꾸 갑니다. 많이 드세요. 잡으러 가자야지, 바닷가에. 나는 전복보다 난데? 어떤 신선한 바다 매움이 풍기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는데 뭐. 저거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대가리 따겠습니다. 아 이게 원래 생물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쭉 좀 바위 같은 거 계속. 크네 그러면? 엄청 커. 이보다 한 두세 배 더 클 거예요. 여기도 있네. 예. 얘도 잘 생겼네. 이게 완결 모습이야? 달팽이가 그렇죠? 생겼네. 성체의 모습이야? 예. 그래서 거기서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아니 그렇지 이렇게 가면서 미역국 같은 거 이렇게 생긴 먹고 생긴 게 딱 이렇게 됐구만. 이건 입이 아닌데? 아 이게 입이 아닌데 이거? 맞아. 어떻게 다닌다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다녀요. 바닥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다니는가? 아이고 씨. 아니 말도 안 돼. 어디 이렇게 되고 거꾸로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달팽이같이 이렇게 기어갈 것 같은데 내가. 죄송합니다. 아직 연구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자 대가리 따겠습니다. 거기 내장 있을 건데? 머리에? 어 몰라. 그럼 죽어요? 네.
먹잖아 내장이. 내장 있잖아 내장이. 뭐 내장 있어? 아이 이런 씨. 당신이 내장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니 내장 먹으면 안 된대요. 이거? 어 죽는데. 진짜? 몰라. 그냥 연기한 거지? 연기 이렇게 못해. 파기치면 안 돼. 아니 그걸 난 컨트롤이 돼. 우액을 하고 싶으면 우액 할 수 있어. 그 사기치는 거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 그럼 먹지 말라고 해야지. 그럼 아무튼 이렇게 어버이날 이제 군소 먹어봤는데 잡는 거. 어 저 까마귀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리바 리바 리바. 앞으로는 이런 거 좀 먹으려고 해요. 군소, 배스, 뭐 갯강구, 강준치 막 이런.